안녕하세요. 안신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라고 이름 달고 나온 종목들의 이름 한번 읊어드릴게요. HDC 현대산업개발, S&T 대동공업, 미래셋 벤처투자, 앵코르셋, 우리로 5위 솔루션까지 이 종목이 특징주로 꼽힐 만한 게 있었나? 공감 가기 참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장도 수급도 종목도 느슨해서 잠이 올 지경인데요. 여러분들의 잠을 확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 함께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요, 네.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FOMC 회의 이후에 네. 우리 시장 더 좋아질까요? 아, 근데 그 질문은 잠이 확 깨죠? 아니요, 아니요. 그 질문은 너무 식상한 질문이라 가지고 우리 산뜻한 안신 앵커와는 안 어울리는 질문 같아요. 사실 나는 우리 안신 앵커 정도 되면 엄청 조금은 다른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네, 동공지질. 네. 자, 농담이고요. 네, 시장 뭐 그만큼 분석해주세요. 뭐 일단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부분 자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지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안신 앵커가 그 FOMC 회의에 대해서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그런 남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조금은 당연히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좀 더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FOMC 회의 결과 또는 FOMC에 대한 금리가 올해 1회로 제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금리에 대한 점진적인 금리 인상 시대. 그 두 번째는 바로 미중 무역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미 선반영이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부터 올라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이 과연 협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6월 달로 연기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함부로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발언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작년에 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당 부분 빠졌죠. 그런 결과를 봤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쉽게 조절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초저금리 시대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유럽에 대한 위기는 일시적인 부분에서 건전한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는 부분까지 그러면 코스피는 결국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코스닥에서 승부를 본다는 얘기인데 지금 코스닥이 7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래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기술주들이 올라왔던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IT 종목군들, 특히 OLED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한번 승부수 띄워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주셨고요. 굳이 더 집중해서 들어가자면 OLED 반도체 장비주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관심 권역에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블체크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체크 시작합니다. 내가 전문가라면 차라리 개성파 종목들이 등장을 해서 조금 더 할 말이 많은 시장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전일장 종목들을 봤더니 딱히 그러진 않더라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의 종목을 함께 만나봅시다. 네. 어떤 종목들이었을까요? 테스, 레이온스, 에이블 CNC, 애경산업. 시장이 조금 숨을 고르면서 애경산업, 에이블 CNC 이런 종목들은 내성적이에요.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보면 원래는 지금쯤 시장 되면 대형주도 몇 개 좀 끼어있고 이래야 되는데 네. 다 우리가 보면 조금은 개인들이 좀 선호할 그쵸?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시장이 좀 나오고 있고 전문가분들 추천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 분위기 조금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에이블 CNC.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블 CNC를 보고하는 겁니다. 이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이블 CNC 선택 당했는데요. 제가 얘기할게요.
W증권방송은 요즘 화장품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W증권방송에서 코스맥스 올라와서 더블체크했고 오늘은 또 화장품 종목 안에 에이블 CMC가 들어왔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에센스 판매 확대 한번 기대를 해보자 했는데 요거 에센스 뭔지 아세요? 이름 엄청 고급스러운데. 네. 아유, 저는 비누 맛에도 피부가 좋습니다. 개똥 쑥을 쓰는 네. 이 에센스인데 요즘 판매 확대가 이렇게 잘 된다고 아. 추천을 또 했습니다. 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네, 뭐 일단은 뭐 우리가 이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미샤, 그죠? 미샤라는 화장품 유명한 업체고 예전에 이 미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지하철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로드샵에서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에 많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졌고 이 에이블 CNC에 대한 경쟁력도 상당 부분 약화됐기 때문에 사업을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차원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른 실적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실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요게 이제 2017년 감사보고서, 2018년도, 그러니까 요번에 2019년 결산에 나왔던 거죠. 그래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돌아섰어요. 예.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판관비라든지 뭐 그런 부분 판매 단가를 빼고 난 금액이 영업이익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유형 자산이라든지 일회성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단기 순이익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그렇게 크게 뭐 비중을 높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 적자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앞에서 우리 안신앵커 얘기했던 것처럼 개똥쑥의 효과가 될 수도 있겠죠. 개똥의 효과? 네. 예. 뭐 약에도 쓰는데.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블 CNC 주가 한번 같이 볼게요. 연초 대비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이 11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상승 자체는 적자였고 개똥쑥의 효과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적다. 말 그대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주가가 함께 반영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건데 여기서부터 더욱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실적이 될 수 있는데 실적이 어땠습니까? 적자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도 화장품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본느 또 뭐 있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화장품 제조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그중에서도 실적이 제일 안 좋은 거기에서 구석에 지금 있는 이 에이블 CNC를 골라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화장품주들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 에이블 CNC가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력들이 들어왔던 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 결국에는 바닥 권역에서 많은 거래를 뭉쳤던 이 자리 자체가 상당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매집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을 지지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미 이 자리는 11,000원대였고 지금 15,000원, 16,000원 육박합니다. 이미 5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돌파해서 더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죠. 이 전문가는 네. 17,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봤는데 그건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그런 네, 그렇죠. 저는 차라리 이 종목을 17,000원까지 보는 거를 베팅할 바에는 차라리 이 종목보다는 다른 여타의 화장품주로 갈아타신 전략이 훨씬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손해보신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다른 대안주로 찾아보신 전략이 필요하다. 항상 모든 테마들은 초창기에는 모든 종목군 다 올라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대장주가 되는 것은 실적이 좋은 것들이 대장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대장주에서 일단 조기 탈락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 부분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제 W방송에서 추천 나왔던 코스맥스는 의견 잃지 않았는데 에이블 CNC는 의견을 빼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이상로 전문가의 탑픽은 한국 콜마라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전장에선 어떤 종목들이 추천이 됐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의 종목 역시나 선정이 됐고 호텔 신라. MT 네. 시세 포착에서 호텔 신라를 오늘 얘기했단 말이죠. 네. 조금 더 빨리 얘기했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네. 아주 IB 투자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 금호산업 이렇게 있는데 네. 한번 선택해볼까요?
우리 안신의 그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네. 아, 아주 한번 잘해봅시다, 우리. 아주 네. RB 투자로. 알겠습니다. 이거 예. 한번 같이 보죠.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벤처 투자사 대표가 임명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뛰어오르는데요. 아주 IB 같은 투자 종목도 있지만 미래셋 벤처 투자 종목이 더 많이 올라와서 왜 이 종목보다는 아주 IB 투자를 추천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올랐으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지. 근데 내일 돼가지고 이게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 네, 맞죠. 갑자기 혼란이 오네. 이게 거의 뭐 조삼모사의 그 원숭이 느낌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지속적인 상승 자체를 노리는 부분이라는 걸 좀 더 명심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요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 안신앵커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는데, 지금 요번에 경제보좌관에 지금 임명이 됐던 분이 바로 벤처 기업 대표 소속이었습니다. 말 벤처협회 대표였는데요. 그만큼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을 다시 한 번 더 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창조경제를 얘기하면서 벤처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어요. 벤처 투자 관련 열풍이 불었으면서. 그러면서 이 IB 투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 나오는 구간이고, 대신에 최근에 어제부터 이제 뭐랄까 일종의 테마성 재료가 돌고 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R이라는 저평가를 이런 걸 함부로 매기기는 곤란합니다. 어차피 이 기업이 이 회사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디에인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투자가 대박이 나야 돼요. 그럼 예전에 우리가 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 네. 그렇게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렇죠. 상장되고 난 다음에 지금 990원까지 주가 빠졌다가 현재 이제 1760원까지 한번 주가 올랐는데, 이런 걸 한번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을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거래가 터져버렸죠. 네.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더 터졌다는 것은 일종의 요 꼭지가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에 지금 내포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이익실현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부담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벤처 투자 관련해서 이게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격 부담감이 조금 된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오히려 대안주를 한번 보여드리면 대성창투 같은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주가가 2018년 1월 달, 2월 달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데, 이 대성창투가 예전에 그 신에게는 아직도 여섯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님. 네. 거기에 명량에 투자를 했던 기업이에요. 아, 영화 투자도 네네, 맞습니다.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투자에 대한 커리큘럼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투자가 어느 정도는 가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앞에서 IB 투자를 하시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대성창투가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IB 투자보다 대성 창투 종목을 얘기를 해주신 점 여러분들은 관심 권역에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다시 오전장에서 종목 골라볼게요. 아주 IB 투자 봤고요. 그럼 이번엔 전문가님이 선택 좀 해주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네. 좋습니다. 디지털 제품 확대 수혜 전망이 되는데, 이 디지털 제품이라는 게 제가 찾아봤더니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합니다. 디지털 장비로 모의 수술한 다음에 진짜 이빨에 어디에 딱 임플란트를 심으면 좋을까 선정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수술을 하는 것까지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임플란트 업계선 경쟁이 치열한가 봐요.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기공물 자체를 만드는 것을 CAD/CAM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임플란트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을 오랄 스캐너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작업하는데 그거를 이제 두 개를 합쳤는 것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개발해서 이번에 뭐 인기가 많다 뭐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디지털화로 가는 부분 자체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건강보험이 확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임플란트 보험 자체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임플란트 시장이 상당히 커졌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뭐 디오라든지 덴티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 부분 올라왔고, 근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업계 1, 2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대티움 주가보다 오히려 디오가 탄력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2016년 1월 달에 주가가 상당 부분 고가 권역을 찍고 났는데 주가 한번 빠졌습니다. 빠졌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대표이사가 원래는 대표 원장입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그만두셨어요. 그러면서 전문 경영인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조정을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임플란트 업계 자체가 라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랄까요,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영업이다 보니까 그런 라인들 자체가 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원장님 믿고 납품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뭐 이런 라인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때 같이 했던 것이 바로 또 중국에 대한 진출이었습니다. 그런 지금은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과시화가 좀 더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물량 떨어진 것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음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뭐 요런 자리가 지금 잡히는 게 보이시죠? 자, 요런 자리 보이시죠? 지금 거리랑 터지고 여기 위에는 저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올라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53,000원, 52,000원이 지지가 되는 게 높다고 봐요.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여건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고 저는 긍정적인, 그래서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오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스템 임플란트에 관심 가져보시고요. 네 밤만 지나면 우리 이상루 전문가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도와드리죠. 꾸준한 수익의 핵심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조건 궁금하시다면, 유망주도 궁금하시다면 3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한국금융투자협회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077-6234번으로 문의주세요. 네, 세미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